Leader, list of 101. 당신이 원하는 것의 그 목록을 읽어라. Three times each day. 하루에 세번 읽어라. 하루에 세 번은 이제 morning, noon, and night.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을 읽으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 어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이제 쓴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록화 시킨 거. 그것을 하루에 세번 읽어라. 그러면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think of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주. 하루 중에 이제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 이거죠. 세 번째는, do not talk to anyone about your plan except the great power within you. 그리고 당신의 계획, about your plan, 당신의 계획에 관해서, do not talk anyone.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Except the great power within you. 당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힘, 그 무한한 힘에게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Which will unfold to your objective mind, the method of accomplishment. 당신 안에 있는 그 힘, 그것은 이제 unfold, 펼쳐 보여줄 것이다. To your Objective mind. 당신의 객관적인 정신에다가 보여줄 것이다, 이거죠. 엄청난 힘. The method of accomplishment. 성취의 방법. 당신이 그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그 길, 방법을 당신의 객관적인 정신. 객관적인 정신은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당신의 objective mind. 당신의 그 객관적인 세계. 거기에 이제 펼쳐 보여줄 것이다, 이거죠. 그 무한한 힘이, great power가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objective mind, 당신의 객관적인 정신, 이거는 현재 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현재 의식에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Unfold, 펼쳐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제 great power 외에는 당신의 계획에 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3번의 요점은 하여간 원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Think of. 두 번째는 자주 생각하라.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하루에 세번 적어도 읽어주라는 거죠. 큰 소리로 읽어주면 더 좋고. 하여간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이 이제 이 1번, 2번, 3번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그래서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책은 무명의 저자가 지은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